제가 오늘 사실은 이렇게 사회 초년생이고 이러니까 한 줄이 없어요. 그래서 선배님들이랑 되게 많이 배우려고 왔거든요. 아니, 근데 한 줄이 이미 한 줄이 나왔네요. 한 줄이 나왔네요. 완전 됐어요. 네 줄 있잖아. 네 줄. 네 줄을. 거기다가 야, 섹시해지려면 훌륭한 흰색 옷을 입고 물을 적셔라. 대박 친해져라. 여기 원영 씨 남자분 어때요? 아니, 지금 이렇게 해서 넘어갈 만한 구석이 있지 않아요? 네. 무조건 인정이죠. 아~ 그렇죠? 그 정도의 본인의 의도와 생각을 갖고 이렇게 보여준다면은 남자 참기 있어요. 그렇죠. 뽀뽀지 할 때 이제 남자친구가 와서 이렇게 뽀뽀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생각한 게 있다. 아, 가만히 좀 있어봐. 그리고 옷 갈아입고 또 검정색 눈썹에서 요리도 하고 또 하려고 하는데 또 가만히 있어봐. 그러고 또 설거지하고. 근데 일단은 남자랑 있을 시간은 많이 없는 거네요. 그죠? 옷 갈아입어야 돼서. 옷 갈아입고 뭔가 계속해야 돼서 그 사람은 멀리서 바라만 봐야 돼. 그죠? 정장? 애간장 정장? 정장? 애간장 표현이 되게 중요한 거.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대놓고 노출한 거 말고 이렇게 어깨도 살짝 살짝씩 뭐 와이셔츠로 이렇게 너무 풀지도 말고. 그럼 그렇게 한 적이 있다는 거네요? 하려고 항상 생각은 많이 하고 있어요. 늘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. 언제 데뷔를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. 앞으로. 그 옷을 항상 갖고 다니. 네벌 정도. 네벌 정도. 좋은 얘기 많이 하네. 본인의 집이 아닐 때는 싸서 가는 걸로. 근데 저는 그 마지막 거는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. 마지막 게 뭐죠? 그 이렇게 굵은 털실로 짠 니트로 약간 이렇게 안 내려가면 이렇게 어깨 이렇게 어깨 이렇게 내려야 돼. 이렇게 늘려가지고. 아, 아니, 그 전에 늘려야 돼. 늘렸는데도 안 내려갈 근데 때는? 안 내려가면 네. 어깨를 좀 이렇게. 아, 3일 안에 해볼 게 생겼네요, 저는. 근데 요리도 잘하잖아. 채원이 형씨 한 줄입니다. 바로 옆 사람한테 배워라. 제가 이렇게 약간 뭐 파이팅 있게 하고 뭐 아까 뭐 파파 이런 네. 생활 속에서 갖는 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어떤 좀 이렇게 인상적인 기억 부분이 있던 순간부터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제가 군대 시절에 제가 이제 조교 있는 출신이세요? 조교 생활했거든요. 훈련소에서 예 네, 그래서 이제 조교 생활이 사실 의외로 되게 힘들어요. 훈련병보다 먼저 일어나야 되고 뒤늦게 더 자고 식사 같은 거 다 하기 전에 우리는 빨리 먹고 네. 관리해줘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으로나 이제 그런 것들이 고충이 좀 있는데 네. 병장 달기 전쯤이었어요. 하, 진짜 떼약볕에서 작업하고 막 이러는데 네. 아 이게 인생이 뭐 이렇게 막막한 거죠. 네. 여기가 벗어나질 거지도 않고 네. 예.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막 깍깍하고 우울하고 막 이제 점점 기운이 빠지고 네. 근데 이제 막 땡볕에서 그날도 막 작업을 하고 막 삽질을 하고 곡괭이질을 하다가 있는데 그 후임병이 있었어요. 제 옆에 정우중 상병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. 아 그냥 일반인이신 거죠? 네 정우중 씨 네, 정우중 상병이라고 정상병? 예 네, 정상병이 그 당시에 임재범 선배님이 그 너를 위해 이런 노래들이 막 한창 히트치고 나올 때인데 가사에 뭐 이렇게 전쟁 같은 사랑 막 이런 게 나와요. 그 친구가 그걸 들으면서 연병장에서 막 호미로 막 이렇게 하다가 아 최 선배 죽이지 않습니까? 사랑이 전쟁 같은 사랑이래요. 어떻게 이런 가사와 글귀가 있죠?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.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자기가 막 얘기를 한다는 게 보면서 저 친구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? 되게 긍정적이네요. 네, 힘들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이 지금 짜증과 사실 피곤함과 그래. 야, 진짜 멋있다. 전쟁 같은 사랑. 우리 언제 한번 그런 거 한번 해봐야 되는데 막 하면서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면서 힘을 얻으면서 이제 군 생활을 좀 하기 시작했었죠. 네. 그러면서 결정적인 어떤 좀 순간의 사건이 있었던 게 제대 한 3, 4개월 남겨놓은 병장을 달고 밑에 후임병이 휴가를 가서 대체 교육을 제가 나갔어요. 선임병. 훈련병도 상대로 교육을 시켜줘야 되니까. 제가 맡은 주 파트가 수류탄 지뢰. 가장 난이도가 센 훈련이고 실제 수류탄 투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보제라고 해서 교육용 지뢰죠. 실제 지뢰는 아닌데 예, 예. 그걸 가지고 설면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시범을 보려면 화력이 있어요. 어느 정도에 펑 하고 이렇게 터진 자 이렇게 해서 밟으면 터지는 이런 지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근데 겨울이니까 이제 외피 장갑을 끼고 연병장 나가서 교육을 하는데 손이 좀 부자연스러우니까
장갑을 빼고 그 지뢰를 설명하는데 네. 지뢰가 순간